응원하는 또 팬분이 또 댓글을 통해서 총주를 응원하는 그런 댓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염원이 약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실책이에요. 자, 기회인데요. 자, 올려주고 조던건 빗 맞았습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앞서 나가는 화성 FC 정지용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이번에도 청주가 패스 미스 때문에 지금 완벽한 기회를 내줬거든요. 네, 사실 실책이었어요. 네, 이건 실책이었고 다시 보시죠. 자, 신민 선수가 빼준 공이 이게 상대에게 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헤더 찬스 정지용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네, 네. 오늘 화성 크로스 공격 계속 날카롭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정확한 크로스가 이 조동건 선수한테 전달이 됐고 그거를 머리로 뒤로 다시 빼준 공을 지금 정지용 선수가 또 헤딩으로 재차 밀어 넣었습니다. 아, 무게 중심 버텨냈습니다. 자, 반대쪽 잘 바라봤고요. 김승호. 자, 안쪽 접어놨습니다. 아, 잘 빼줬고요. 자, 잘 빼줬습니다. 지금은 내려줘. 슛! 아하하. 아, 너무 침착했을까요? 네, 아직 있고. 슛! 하하.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2대0. 야, 교체대로 이인규 선수가 추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화성 교체 전술 완벽하게 통했고요. 네. 지금 전반전에 굉장히 많이 뛰어준 노장 두 선수가 나가고 새로 들어온 지금 공격수 둘이 해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금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일단 사실 이 과정에서는 김민식이 마무리를 짓지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흘러나온 공을 이인규가 킬러 본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인규 선수가 지금 공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집중력 있게 조금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이게 골키퍼 또 나온 거 확인하더니 지금도 실책. 네. 야, 화성의 기회가 옵니다. 야, 돌파하고 슈팅! 아하!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3대0. 이번에도 청지용입니다. 네, 지금 이 선수 최근 지금 세레머니 굉장히 뭐 너털너털거리는 네. 세레머니를 펼쳤는데 요번 지금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 선수. 자, 세 경기 연속 득점에서 모자르고 한 골 더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책이었어요. 네, 이민영 선수 좀 수비의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이민영 선수의 실수였고요. 제 아무리 신민이라도 이걸 막아내기엔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지용 선수는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지 하면